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국에도 장사가 잘 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5위는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계약이 미뤄졌죠. 미뤄지기 한참 전부터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은 오히려 손님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PC방이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단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대들이 좋아하는 술집 프랜차이즈 역시 비교적 다른 술집들에 비해서 손님이 현저히 줄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 마음에 이 경각심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아서겠죠.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 하락의 폭이 지난달 대비 크지 않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가맹점이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가맹 문의도 좀 더 많아졌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이라고 때 아닌 대목을 노리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4위는 골프장 및 야외 스포츠입니다. 이 골프장이 호황이라는 기사가 여럿 올라왔었죠. 실내 스포츠도 아니고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과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골프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이 외부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즐기는 것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만 샤워나 식사 등은 피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시설에서의 샤워는 깨름칙하겠죠. 실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난달 대비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소수의 인원, 외부 스포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자체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내로 몰리면서 이 골프장이 호황을 맞았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 골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추가로 등산이나 개인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업계도 울산까진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이 면역력 관련해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건강에 오히려 좋다는 이 개별 스포츠가 인기이다 보니까 관련 업계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각종 관련 용품 제조 업체들인데요. 마스크는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고 체온계며 손 소독제 등 이 관련 용품들이 죄다 품절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체온계 역시 각 단체들의 필수 구비 대상이 되면서 전국 약국에서 동인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계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피부에 접촉하는 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한 체온계 수입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해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은 통관이 안 되고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안타깝다고 해서 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기회를 틈타 물건을 많이 팔려는 건 모든 장사의 기본이겠지만 중국에서 중고 물품까지 죄다 끌어와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만 보여지진 않는 모습인데요. 이 마스크 역시 각종 사기가 난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었죠. 씁쓸한 대목입니다. 2위는 홈 오더입니다. 이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각 방송사 VOD 서비스, 그리고 홈쇼핑 업계는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온라인 쇼핑은 마트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죄다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지난달 대비 대폭 상승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조회수, 사용자가 늘었다는 각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올라오면서 유튜버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달음식 역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많은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 배달이 이번 사태 특수를 맞아 한 업체는 지난달 대비 66% 이상 증가하는 기여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한 편의점 배달 이용자는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지만 배달비 3,000원을 내고 주문하게 만드는 시국이다, 5,000원을 내서라도 배달을 시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위는 방역업체입니다. 한 방역업체 대표에 따르면 사설 방역업체들의 예약 건수가 거의 10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예 예약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학원이나 기타 공공기관 등 방역이 필요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방역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조차 예약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불안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 방역 업체들은 기존 방역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방역 업체들은 무료로 이 취약계층의 시설 등을 방역해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때문에 다시금 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장사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없어 마땅해야겠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짊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시기 다들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